세차하고 바르는 물왁스, 고체왁스 어떤 순서로 코팅하고 더 빠르면 어떤 성능으로 나오는지 직접 확인해봤습니다. 안녕하세요, 라이너스입니다. 불스원 프리미엄 브랜드인 루나틱 폴리시의 코팅 제드를 조합하여 왁스 위에 왁스를 바르는 레이어링으로 더 빠르게 코팅하면 어떤 퍼포먼스가 나오는지 직접 테스트해봤습니다. 먼저 테스트할 보닛을 광택기로 도장면 정리를 해주었습니다. 도장면의 코팅 성능을 최대로 올리는 조건은 컴파운드를 사용한 광택이 가장 좋은 성능을 내줘서 광택 작업 후 코팅하여 테스트를 할 예정입니다. 사용한 패드는 루페스 중모 울패드와 맨제르나 3500 말벌 컴파운드입니다. 소량 사용해도 면이 깔끔하게 잘 뜨고 분진이 거의 없는 수준이라 만족스러운 조합이었습니다. 루페스와 막기다를 비교해보면 속도와 힘 차이가 2배 이상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 막기다 덕분에 빠르게 작업이 가능했습니다. 한 40도 정도 나오고요. 배터리는 41도. 함께 비교할 테스트 도장면인 트렁크 상판을 3000방 사포로 연마를 해 일부러 뿌옇게 만들었습니다. 기존에 샌딩 후 코팅이 되었던 왁스층도 습식 페인트 클렌저로 제거를 했습니다. 광택을 낸 보닛에 컴파운드가 남아있을 수 있어 프렉과 타올을 이용해서 닦아주어 최고의 성능을 내는 오락스 코팅 전처리를 끝냈습니다. 베이스로 작업할 물왁스는 루나틱 폴리시 더 루나왁스 익스트림입니다. 21도 81%의 습도입니다. 보니까 트렁크를 완벽하게 코팅 전처리를 끝내고 마스킹 테이프로 4등분으로 나누어 코팅했습니다. 기존 루나왁스와 비교해서 작업성이 정말 쉬워졌습니다. 편하게 사용하려는 물왁스 목적에 맞는 제품인 것 같습니다. 트렁크에도 4등분으로 나누어 루나왁스 익스트림으로 코팅했습니다. 샌딩하에 연마한 곳이 완벽하게 일정하게 연마가 되지 않아 얼룩이 보이지만 조금 색감이 진해집니다. 우리 묻어도 그냥 닦아도 괜찮습니다. 뒤집어서 핑. 완벽한 도장면에 비해 색감 차이를 쉽게 볼 수 있어 클리어층을 샌딩하여 코팅을 한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물왁스로만 코팅했을 뿐인데 색감 보정 효과가 크게 느껴졌습니다. 강제로 스크래치를 낸 트렁크의 클리어층에 충진이 되어 진하게 만들어주는 것 같습니다. 흔히들 말하는 기스가 충진되는 성능도 볼 수 있었습니다. 오, 진해졌어요. 야, 라인이 완전 생겼네. 얼룩덜룩한 건 샌딩 자국이고요. 원래 이렇게 뿌였던 도장면이 루나 익스트림을 코팅하고 나서 이렇게 진해집니다. 색감 보정 효과가 좋은 것 같습니다. 이틀 뒤 야외에서 보는 보닛도 마스킹 자국이 보일 정도로 색감 차이가 느껴졌습니다. 레이어링을 하기 위해 세차장을 찾았습니다. 당일 레이어링 시공은 완벽하게 코팅층이 경화되지 않을 수 있으니 최소 비를 맞지 않고 24시간 경화 이후에 덧바르기 하는 걸 추천합니다. 세차를 해도 되지만 주행 없이 먼지만 쌓였다면 프렘이나 워터리스 세차 방법으로 가압 없이 부드럽게 닦아낸 뒤 코팅해도 좋습니다. 비도 맞지 않고 이틀이 지난 노상 주차에도 당연히 코팅층은 좋은 걸로 확인되었습니다. 중성 카샴푸를 희석한 물로 미트 세차만 하고 고압수를 뿌려봤습니다. 물리적인 힘에 의해 세차하기 전보다는 고압수 물뭉침이 조금 보이긴 했습니다. 트렁크는 세차 전과는 크게 차이가 보이진 않았습니다. 물을 부어 슈팅을 확인해보면 물방울들을 대부분 끌고 내려간 깔끔한 도장면으로 코팅층이 잘 살아있는 걸로 확인되었습니다. 루나 익스트림을 코팅한 곳 위에 세 가지 제품을 각각 덧바르는 덧방으로 레이어링 코팅 작업하고 나머지 한 군데는 1차 코팅한 것 그대로 비교를 해볼 예정입니다. 24도, 습도는 81%입니다. 루나 익스트림 충분히 흔들고요. 도수석 앞부분에 루나 익스트림을 한 번 더 코팅해서 위쪽 부분에 한 번만 코팅한 곳과의 성능 차이점을 확인해 볼 예정입니다. 1차로 펴바르고 두 번 하니까 네, 없네요. 펴바르는데도 깔끔합니다. 루나 익스트림 두 번 코팅 슬릭폴 코팅하겠습니다. 운전석 앞부분에 루나 익스트림 위에 슬릭폴 왁스를 시공했습니다. 약간 익스트림과 작업성이 유사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운전석 윗부분에 루나 익스트림 위에 루나 룬라이트 고체왁스를 덧발랐습니다. 위에 묻어도 깔끔하게 없어지네요. 루나 익스트림은 이 작업성 관련해서 엄청 좋아진 것 같아요. 부드러워. 오, 좀 더, 조금 더 부드러워졌어요.
트렁크 좌측에서부터 익스트림 두 번 코팅, 익스트림 위에 고체 왁스, 맨 우측엔 익스트림 위에 슬릭 폴 왁스를 추가로 코팅했습니다. 샌딩한 곳에 약간 좀 먹는 것 같아요. 색감이 더 훨씬 더 진해지는 느낌이 드는 것 같아요. 오, 좀 깨끗하게 없어지는 것 같아요. 아, 역시 얇게 바르니까 훨씬 좋네요. 오, 잘 닦입니다. 1차 했는데 없어요. 약간 코팅된 느낌으로 타월이 살짝 잡아 끄는데 좀 쫀득거리는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 느낌 괜찮네요. 네, 버핑할 때 느낌. 네. 강도가 제일 좋은 것 같습니다. 자, 뒤집어서 한번 더 버핑. 조금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네, 잘 닦입니다. 뒤집어서 버핑. 이렇게 닦았고요. 이런 강도 차이가 보입니다. 멀리서 보면 차이가 나시나요? 자, 여기 익스트림 한 번, 자, 익스트림 두 번 레이어링 조금 더 진하죠? 여기는 익스트림 위에 고체, 여기는 슬릭폴. 일단 한 번 한 것보다는 확실히 두 번 이상 코팅한 곳이 훨씬 색감이 좀 진해집니다. 네, 아주 미세하게 고체가 좀 더 나은 것 같은데 며칠 뒤에 세차를 하면서 한번 차이점을 보겠습니다. 샌딩한 곳에 트렁크 모서리 쪽을 확인해보면 확실히 진해진 느낌이 드는 게 고체 왁스가 물왁스보다는 색감 보정 능력이 높은 걸로 확인되었습니다. 오늘은 집에 가는 길에 비가 내려 코팅한 곳을 커버링 테이프로 씌우고 운행해서 지하주차장에서 비늘을 걷어내고 슬릭감 테스트를 해봤습니다. 익스트림을 두 번 코팅한 것보다 익스트림 위에 슬릭폴 왁스를 코팅한 곳이 슬릭감이 부드러운 게 확인되었습니다. 익스트림을 한 번 코팅하고 세차한 곳과 비교해 익스트림 위에 문라이트 고체 왁스를 코팅한 곳이 더 부드러운 도장면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장거리 운행도 하고 엄청난 폭우도 맞고 노상주차를 8일 동안 한 뒤 세차장을 찾았습니다. 샤워 노즐로는 큰 차이점이 크진 않고 고압수로 뿌려보면 슬릭폴 왁스를 코팅한 곳이 물뭉침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세차장 물을 부어 슈팅을 비교해보면 위쪽 아래쪽 위치를 감안하고 봐도 익스트림 쪽이 빠르게 물을 흘러내려 보내주고 슬릭폴 쪽이 슈팅이 느린 걸로 확인되었습니다. 트렁크 쪽 코팅도 좌측 익스트림이 우측 문라이트와 슬릭폴보다는 물이 빠르게 흐르는 슈팅을 보여줬습니다. 물을 부어 확인해보면 위치의 차이점인지 중간 부분이 조금 늦은 모습이 확인되었습니다. 이번엔 루나티 폴리시 체리핏 중성 카샴푸로 가장 심한 오염시 사용하는 채소 희석빈 1:200으로 희석해서 미트 세차를 해봤습니다. 계면 활성제 성분이 들어가 있어 거품이 풍성하면서 윤활력이 느껴지는 제품이며 고압수를 뿌려보면 초반에 물뭉침이 보이지만 깨끗하게 카샴푸를 고압수로 씻겨주면 발수력이 돌아오는 모습입니다. 물을 부어 슈팅을 확인해보면 루나 익스트림 두 번 코팅한 곳이 가장 좋았고 그 다음은 루나 익스트림 위에 문라이트 고체 왁스를 시공한 곳이었습니다. 반대편에서 다시 물을 부었을 때 루나 익스트림 한 번만 코팅한 곳이 가장 빠르게 물이 흘러내려갔고 가장 늦은 곳은 익스트림 위에 슬릭폴 왁스를 코팅한 곳이 제일 늦은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번에 클리어핏 알칼리 프리워시를 분무기 사용 시 채소 희석빈 1:10으로 희석해서 분사해봤습니다. 보니까 트렁크에 분사 후 약 3분 뒤 고압수를 헹궈주고 다시 한 번 더 물을 부어 슈팅 변화를 체크했습니다. 중성 미트 세차한 것과 크게 차이가 없이 비슷한 모습으로 물을 끌고 내려왔고 가장 빠른 곳은 익스트림 한 번 한 곳이고 그 다음은 익스트림 위에 문라이트 코팅한 곳이 빠르게 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위아래 위치로 인해 차이가 나는 걸 감안하고 보아도 익스트림을 한 번만 코팅한 곳이 두 번 코팅한 곳과 견줄만한 성능인 것 같습니다. 트렁크도 확인해보면 슬리퍼를 코팅한 곳 맨 우측을 빼고는 비슷한 슈팅 성능으로 보였습니다. 이번엔 POP 산성 프리워시를 채소 희석빈 1:5로 희석하여 폼렌스로 분사했습니다. 약 3분 뒤 미트 세차 후 고압수로 헹궈졌습니다. 비린과 발수력이 처음과 비교해도 큰 차이가 없는 느낌으로 성능이 저하된다는 느낌은 크지는 않았습니다. 물을 부어서 슈팅을 비교해보면 세차 중간중간에 체크한 것과 또 다른 느낌으로 루나 익스트림을 두 번 코팅한 부위가 가장 빠르게 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익스트림 한 번, 문라이트 덧방, 슬릭폴 덧방 순으로 슈팅 성능이 확인되었습니다. 다시 한번 보닛에 고압수를 꼼꼼히 뿌리면서 확인해보면 익스트림 두 번 한 곳이 고압수가 가장 적게 뭉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슬로우 모션으로 확인해보면 루나 익스트림 두 번 코팅한 곳이 가장 발수력이 좋아 보였습니다. 익스트림 한 번 한 곳과 두 번 한 곳에 약간 비딩 크기가 차이가 납니다. 비딩이 좀 작고 좀 큽니다. 여기는 트렁크에도 고압수를 뿌려 확인해보면 좌측 부분이 우측보다 발수력이 좋아 보이는 것 같습니다. 내화학습 테스트는 심한 오염에 사용하는 채소 희석비 기준으로 케미컬 사용량을 높여 테스트한 결과입니다. 평소에 사용하는 오염도로 희석비로 사용할 땐 더 좋은 내화학성, 내구성을 보여줄 거라고 예상합니다.
루나 익스트림을 바탕으로 고체악스 덧바르기, 슬릭함이 좋은 무락스로 레이어링한 성능을 비교해보면 루나 익스트림보다 더 부드러운 슬릭감을 느끼고 싶다면 슬릭폴 왁스를 위에 덧바르면 부드러운 도장면까지 챙길 수 있었습니다. 문라이트 단독 사용 시 아주 진한 색감 보정 능력을 확인한 게 있어서 수월 충진과 훌륭한 강도만을 생각한다면 루나틱 문라이트 고체 악수도 좋은 선택지일 것 같습니다. 추가로 내구성까지 원한다면 베이스로 익스트림을 먼저 깔고 문라이트를 조합하면 조금 더 진한 색감과 강도 그리고 높은 내구성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리고 루나 익스트림 한 번만 사용해도 덧바르기나 다른 제품과 조합한 것과 견줄만한 성능이 나오는 것 같아 복잡하고 귀찮은 분들에게 루나 왁스 익스트림 버전 하나만 사용하여 내구성, 광도, 슬릭감, 쉬운 작업성까지 누릴 수 있는 제품인 것 같습니다. 세차할 때마다 루나 익스트림만 매번 발라주면 다른 제품 조합보다 훨씬 좋은 내구성, 내화학성을 보여줘서 쉬운 작업성의 광도와 슬릭감, 높은 내구성까지 다방면으로 높은 성능을 지닌 루나 익스트림 제품인 것 같습니다. 복잡하고 어렵다는 분들은 이런저런 조합 없이 루나 익스트림 하나만 사용한다면 다양한 조합의 코팅제보다 가장 좋은 내구성, 쉬운 작업성, 부드러운 도장면도 모두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덧바르기 테스트를 해보면 클리어 코트에 접착되는 베이스 코팅제의 성능도 중요하지만 대부분 그 위에 코팅한 제품의 성능이 많이 반영되는 것 같습니다. 이런저런 제품 조합으로 직접 사용해보면서 세차 후 코팅하는 재미를 느끼셨으면 좋겠습니다. 루나틱 폴리시의 코팅제 선택과 사용법에 도움이 되면 좋겠습니다. 라이너스픽 루나틱 폴리시 레이어링 특별 기획전을 준비했으니 더보기란과 고정 댓글을 확인해주세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다음에 더 재밌는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